안녕하세요. CWA Part B, Practical Book of Specification, BOS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처음으로 시작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제목은 Workmanship Requirements and Visual Inspection Acceptance Criteria, Pressure Piping입니다. 2장은 Structural Steel, 철골 구조물, 3장은 Piping Line, 배관 라인, 4장은 이제 Pressure Piping. 갈수록 이렇게 철골 구조물, 배관 라인, Pressure Piping 조금 더 서비스가 시비어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2장, 3장, 4장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스펙 원문을 읽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manship requirements. 그래서 숙련도의 요구가 되는 사항들 requirements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4.1.1 The internal misalignment of the ends to be joined shall not be greater than 2mm. 해서 internal misalignment란 내부에서 이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두 개를 맞대기를 해서 용접을 하려고 할 때, 요 내경에 요 평평한 정도요, 얼마나 이렇게 얼라인이 됐는지 잘 맞춰졌는지, 그리고 엔드 요 끝단부가 내경의 끝단부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그 단차가 2mm보다 크면은 안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사진들이요. 4장에서 미스얼라인먼트란 인터널 미스얼라인먼트는 이런 식으로 파이프를 코팅이 된 파이프인데 용접을 하기 위해서 이 코팅을 그라인딩으로 걷어냈고요. 그리고 인터널 미스 얼라인먼트 그리고 익스터널 미스 얼라인먼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이로 게이지를 밀어넣어서 단차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차가 2mm보다 크면 안 된다는 내용이 스펙 리퀘어먼트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관을 프레셔 파이핑, 요거는 이제 프레셔 파이핑의 일종인데 얘 개선을 쳐놨고 이런 식으로 개선을 쳐놨고 요번에 용접을 할 건데 보시면은 여기에 틈이 있죠? 틈이 있습니다. 요 틈을 계산을 해봤더니 10mm래요. 10mm 하이로우가 났다고 합니다. 단차가 10mm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리젝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요 파이프를 볼 때는 인터널이 요쪽이죠? 그리고 요 파이프에서 볼 때는 인터널이 요쪽인데 이것을 안에서 봤다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핏업이 된 상태겠죠?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용접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용접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루트 패스에 갭이 많이 떨어져 있고 단차가 있다가 보니까 루트 패스를 막 지져야겠죠? 요 갭을 메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거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무가내 용접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단차를 이쁘게 맞추고 그 기준은 2mm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hen the internal misalignment exceeds the allowable, it is preferred that component with the wall extending internally be internally trimmed. 그래서 요 internal misalignment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리고 allowable 요 기준보다 초과를 했을 때는 즉 2mm보다 단차가 더 많이 발생했을 때는 요거는 선호가 되는데요. 이 구성 요소 파이핑 구성 요소 그러니까 요벽 두께가 단차가 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이제 트림 이렇게 다시 재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을 다시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요 단차가 나잖아요. 요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서 다시 개선을 해서 요 10mm를
2mm까지 맞추라는 소리인데요. 요 이미 단차가 이렇게 벌어진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드업을 다시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텐데요. 용접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피드업을 다시 하는 방법. 그리고 요 방법은 이제 추천되지 않는 방법인데 실무할 때 그리고 실제 산업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체인 블락을 여기다 걸어갖고 엄청 땡기는 거죠. 이제 속된 말로 이빠이 땡기는 거죠. 이빠이 땡기면은 여기 갭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구속을 가니까 구속력이 생기겠죠. 구속력이 생긴다는 말은 구속을 가한 다음에 용접을 하면은 이렇게 용접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처음에 태웰딩을 할 거고 그러면은 구속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 구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구속력이 이제 요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피드업을 이렇게 하고 여기는 긴 파이프 대구경 파이프 때문에 이렇게 미케니컬 피드업 장치를 이용해서 피드업을 하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요 롤러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프레스를 가지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파이프를 모아준 다음에 요 태그웰딩을 놓으면 구속력이 가해져 있으니까 태그웰딩을 한 다음에 요런 식으로 다시 벌어지려고 하는 다시 벌어지는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해서 용접부가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구속력이 완전히 풀리면은 요런 다시 벌어지려고 하는 요 힘이 완성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그 말인즉슨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용접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크랙이 발생을 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스트레스 릴리빙, 즉 PWHT, 포스트 웰드 히트 트리트먼트 요거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런 방법은 이제 추천되지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추천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산업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요. However, trimming should result in a piping component thickness not less than minimum allowable thickness and change in contour should not exceed 30 degrees. 그래서 그러나 요 인터널리 트리밍 하는 거, 요 트리밍은 이제 결과를 불러오는데요. 파이핑 컴포넌트에 요 미니멈 띠크니스, 얼로어블 띠크니스, 그러니까 파이핑 컴포넌트에 최소 벽 두께보다 낮아지는 안 되는 안 돼, 벽 두께보다 낮아지면 안 됩니다. 즉 트리밍을 해갖고 요 상태에서는 트리밍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를 이렇게 깎아서 2mm를 맞출 수가 있다면은 요 파이프 전체 벽 두께에 벽 두께보다 이제 모자라게 깎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hange in contour should not exceed 300 degrees. degrees.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갖고 단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 단차를 메꾸기 위해서 그림이 좀 부정확하지만 그냥 그 현상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메꾸기 위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다시 개선을 할 때. 개선을 이렇게 쳤다면은 요 각도는 30도를 넘으면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깎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낮아지지 말라는 소리인데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4.1.2입니다.
edge preparation details and the root opening of the joint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WPS. 그래서 4.1.2는 edge preparation, 그러니까 그 개선부의 준비사항, 그리고 디테일사항은, 그리고 root opening은, 그리고 조인트에 대한 오프닝 사항은 이제 WPS에 준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약간 메신저가 와갖고 약간 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dge preparation 디테일이랑 루트 오프닝 같은 것은 이제 WPS에 나와 있는 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어떤 말이냐? 이런 식으로 WPS가 있으면은 요거에 맞춰서 여기 WPS의 joint preparation 섹션이고 joint preparation을 이런 식으로 WPS에 맞게 준비를 하라는 그 내용이고요. WPS를 잘 따라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4.1.3. Surfaces for welding should be clean and free from paint, oil, rust, scale, or other material that is detrimental to welding. 그래서 요 용접부를 하려고 하는 표면, 즉 개선을 친 부분은 이제 깨끗해야 되고 페인트가 없어야 되고 오일이 없어야 되고 러스트가 없어야 되고 스케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다른 이렇게 머티리얼, 그러니까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용접부에 해를 끼칠 만한 이런 머티리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즉 이렇게 개선을 쳤으면은 요 부분에 보면은 뭐 깨끗하죠? 나름대로 깨끗하죠? 이렇게 개선을 치고 여기다 그라인딩 파워 브러쉬를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클리닝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페인트나 이물질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아까 보신 사진에서 이렇게 코팅에 용접을 하기 위해서 코팅된 부분을 이렇게 그라인딩이나 파워 브러쉬를 사용해서 코팅을 싹 걷어내고 여기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오일 같은 게 있어도 안 된다. 오일, 수분 이런 게 있으면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발생한다? 포러시티가 발생한다. 포러시티는 이제 용접 중에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수소가 들어가서 그 가스가 트랩이 되면서 용접이 응고하는 데 있어서 용접부가 응고하는 데 있어서 가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쪽에서 응고가 트랩이 갇혀버려서 응고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구멍이 뻥 뚫리는 포러시티, 포어, 기공 이런 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1.4 The stopping and starting ends of tack welds should be prepared by grinding or other mechanical means so that they can be satisfactorily incorporated into the final weld. 그래서 스탑핑, 스탑 포인트, 그리고 스타팅 포인트, 요런 스탑이나 스타트의 끝부분, 어디에 택웰드의 스탑핑이나 스타트의 끝부분은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라인딩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스타팅, 스타트 부분의 엔드 부분이 만족스럽게 이제 파이널 용접부에 용접을 이제 추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잘 덮여질 수 있게 준비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파이프를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지만 파이프를 준비를 해서 벌어진 개선을 쳤고 롤링을 해서 그리고 밴딩을 해서 이렇게 잘 말아놨죠. 이거는 이제 이게 대구형 파이프인데 12인치였는지 24인치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렇게 기계적인 방법을 써서 피드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구경이고 그라인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
무엇을 감아놨냐? 이것은 이제 가우징 케이블입니다. 백가우징 할 때 쓰는 Carbon Arc Air 가우징 기계에 이 케이블을 감아놓은 건데, 케이블을 감아놓고 이제 전류를 흘려보내면은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겠죠? 슝 나가겠죠? 어스가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스 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요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회전력을 가해서 전류가 흐르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력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력을 빼주려고 디마그네타이징 하는 과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프레스로 누르면서 피드업을 하고 있고, 여기 택 웰딩 용접사가 용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업을 완료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틱으로 GGAW로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이제 용접을 퇴웰딩을 하고 있고요. 퇴웰딩을 아크가 발생해서 퇴웰딩을 해서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그래서 요 파이프의 피드업된 부분이 잘 이어질 수 있고, 그 이후로 였다가 이제 본 용접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루트브를 잘 채워가기 위해서 요 그루브 각도로 이렇게, 그리고 루트 갭을 잘 WPS에 맞추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요 스펙 문구에서 태그 웰드의 엔드 부분, 어디 스타핑이나 스타트의 엔드 부분은 이렇게 구속력을 가했으니까, 모아줬으니까 벌어지려고 하는 관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이렇게 크랙이 발생해요. 찢어지려고 요런 쪽으로 텐사일 스트레스가 요런 쪽으로 발생을 하니까, 용접부의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가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요런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에 그라인딩을 처리해서 요거를 없애거나, 아니면은 다른 미케니컬 방법으로 얘를 제거를 해주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태그웰딩을 하면은 끝단부가 이렇게 날카롭게 형성되는 나치 에펙트도 생성이 되고요.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크레이터 크랙이 이렇게 발생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제거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용접을 이런 식으로 이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인딩 처리를, 미케니컬 처리를 해라. 택 웰드 that have cracked are unacceptable and should be removed and rewelded. 그래서 택 웰드에 나타난 크랙은 불합격이에요. 합격 안 돼요. 그리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크레이터 크랙도 없애야 되고, 딱 특정 집어서 크랙 요거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실제 산업에서는 요거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용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완벽한 용접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4.1.5 After welding commences, the minimum preheat temperatures should be maintained until the joint is completed. 용접이 시작된 후에는 최소한의 프리힛 템퍼레처가 이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요 조인트가 이제 완성이 될 때까지 그 프리힛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미이냐? 이렇게 태그웰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 프리히팅 하는 방법은 안 나오는데, 프리히팅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기 전에 파이핑에 토치를 사용해서 프리히팅을 해주는 방법인데, 카본 스틸의 경우 10도 이 정도만 해줘도 되고요. 이제 습기를 없애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가스토치를 이용해서 용접하려는 부분에 이렇게 프리히팅을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다시 용접을 할때 이렇게 패드를 감아서 열전대를 감아서 이제 프리히팅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인덕션 코일을 사용해서 이렇게 감았을 때 열을 화상 카메라로 봤더니 이런 식으로 열이 발생을 하죠. 인덕션에서 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50도 F라고 하니까 화씨니까 이걸 섭씨로 바꾸면은 150도 정도 되죠. 이런 식으로 프리팅을 하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프리팅이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를 해라. 그런 말입니다. 프리팅을 하면 좋은 방법이, 좋은 어떤 효과가, 어떤 좋은 영향이 있냐. 용접부에 이제 이런 식으로 프리히팅을 했을 때 이렇게 열전대를 감고 프리히팅이 계속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용접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어떤 좋은 효과가 있냐? 수소, 그리고 산소, 수분, 유분, 오일 같은 게다 날아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용접을 하고 이제 급냉이 방지가 돼서 이제 말텐 사이트 형성이 방지가 돼서 이제 경도가 너무 단단해지는 하드니스가 너무 단단해지는 그런 효과를 방지를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레지듀얼 스트레스도 경감 감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However, welding may be interrupted and the joint allowed to cool slowly provided a minimum 10 mm thickness of weld is deposited or 25% of the group is filled, whichever is less. 그래서, 그러나, 용접부는 이제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트는, 이거 용접하는 그루브 조인트는 이제 천천히 식힐 수가 이제 냉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최소한 10mm 두께의 용접이 완료가 돼야 되고 아니면은 25%의 그루브 벽 두께의 25%가 이미 용접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이제 용접을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Whichever is less. 그래서 25%나 10mm나 둘 중에 작은 것을 이제 채택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그림을 좋은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여기가 33.25라고 이렇게 뭐 기술이 아주 좋네요. 33.25라고 나오는데 33.25 말고 그냥 계산하기 쉽게 30 100ml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33 말고 그냥 100ml라고 하고요. 한번 없애버리고 100ml라고 하고 용접을 처음에 태글딩을 하고 그 다음에 루트 패스를 이렇게 한 패스를 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그림은 용접을 하고 요 두께 방향으로 커팅을 해서 이제 그라인딩을 하고 폴리싱을 하고 그다음에 에칭을 해서 화학적 방법으로 에칭을 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이렇게 용접을 얼마만큼 몇 패스를 올렸는지 한 패스, 두 패스, 세 패스, 네 패스, 다섯 패스, 그리고 파이널 패스인 여섯 패스. 이렇게 6 layers, 6개, 6개 층으로 용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메탈로그래피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럭처 관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초층을 이렇게 용접을 하고 용접을 commence 시작한 다음에 초층을 용접하고 그리고 용접을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뭐 화장실이 가고 싶거나 아니면은 누가 작업반장이 부르거나 아니면 엔지니어가 불러서 이렇게 가봐야 돼요. 용접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가 두께가 100mm니까 최소한 여기 10mm까지는 용접을 하고
프리팅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주면서 10mm까지는 용접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용접을 그만둘 수가 있다. 또는 25%, 100mm에 25%, 벽 두께 25%니까 25mm까지는 요 정도, 25mm까지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용접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100mm에 25%가 안 되는 10mm 하면 헷갈리니까 15mm까지만 용접을 하면은 얘는 중단을 할 수가 없어요. 25mm까지 떼고 나서 중단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최소 10mm까지 떼우는 거니까 한 5mm 떼우고 그만두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4.1.6 Arc Strike. Arc strike outside the area of the intended word are unacceptable. 그래서 arc strike는 2장에서 말씀드렸고, 3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rc strike는 arc strike랑 arc burn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써드릴게요. arc strike equal arc burn. 같은 뜻입니다. 아크 스트라이크는 이제 용접을 하려고 하는 부분 이외에 이렇게 아크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은 합격시킬 수 없다. 불합격 처리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크 스트라이크는 여기에 앞쪽에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아크 스트라이크 이렇게 특히 SMAW를 용접하는 데 있어서 요 숙련되지 않은 용접사가 아크를 발생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요즘부터 용접봉을 드래그해서 드륵 하면은 아크가 쉽게 발생하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팍 이렇게 아크를 충분하게 발생시키는 요런 거요. 그리고 실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스트라이크 이런 식으로 용접부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타버리는 현상, 버닝 자국, 그리고 실제로 용접이 된 부분, 그리고 실제 현업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아크가 발생한 부분의 흔적이거든요. 드래그를 하면서 드륵드륵드륵드륵 하면서 아크가 발생한 흔적들입니다. 요거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없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버닝 자국이 되면서 여기는 용접봉이 녹아서 용접이 된 부분도 보이는데요. 이게 발생하면은 요 용접이 되는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뭐 1초 이 정도이기 때문에 용접이 되면서 급냉이 완벽한 급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경도가 단단해지고 하드니스가 아주 높아지고 그리고 말텐사이트가 생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텐사이트가 생성이 되면은 이제 요 스틸이 쉽게 크랙이 나고 부서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크 스트라이크 없애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4.1.7 As welded surfaces including tie-ins should be smooth, uniform, and free from overlap. 그래서 이렇게 as welded surface니까 용접이 된 상태에서의 표면은 including tie-in이니까 tie-in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feed업을 하고 그런 식의 공법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요 surface는 smooth하고 부드러워야 되고 uniform 균일해야 되고 그리고 overlap이 없어야 됩니다. 스무스하고 유니폼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용접부는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고 그리고 균일하게 이런 삼각형 모양을 띄고 있어야 되고요. 오버랩이 없어야 된다. 오버랩은 이런 식으로 그루브 용접에서 툭 튀어나갔고 이런 모재를 덮어버리는 그런 식의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부분 이런 것을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버랩이 좀 부족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튀어나온 부분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WIT 9장에서 figure 9.35에서 이렇게 오버랩이라고 칭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버랩 없게 해라. 4.1.8 Base metal surfaces should be free of spatter. 그래서 4.1.8에는 base metal surface 표면에는 이제 스패터가 없어야 됩니다. 스패터는 2, 3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기 실제로 CWI 시편 주어지는 거 보면은 시험 보실 때 보면은 이런 식의 물방울 모양들이 튀어 있는 거 요게 스패터고요. 그리고 실제 사진에서는 스패터 사진이 여기에 이렇게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용접 불똥이 튀면서 방울방울방울 계속 튀는 똥들 요것들을 스패터라고 하고요. 조금 더 괜찮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요런 똥구르뱅이들 요런 것들을 스패터라고 합니다. 요렇게 버닝자국 이렇게 있죠? 요것은 이제 용접이 불꽃이 튀면서 버닝되는 부분 arcburn 요런 것들 요거는 스패터 요거를 다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4.1.8까지 비주얼 인스펙션, 비주얼 인스펙션이 아니라 워크맨십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4장에서 여기 설명드린 부분에서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요런 거 4.12 WPS랑 웰드 조인트 맞게 용접이 되고 있냐 요 WPS를 주어주고 요 WPS에 맞게 요 그루브가 맞게 형성이 되어 있냐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것도 나옵니다. 태그웰드의 끝에 처음 부분에 크랙이 없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4.1.5에서는 요 문제가 나옵니다. 10mm thickness 그리고 25% 그루브가 필드 됐을 때 시편을 이런 식으로 줍니다.